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지난 금요일 아침 정치권을 뒤흔드는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세계일보가 정윤회 씨의 국정기인 논란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는 문서의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하나는 문건의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와대로부터 이 문건이 어떻게, 무슨 의도에서 누가 유출시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찌라시를 모은 수준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했고, 두 번째, 문건 유출 경위와 의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정윤회 씨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입니다. 두 번씩이나 언론사 상대의 고소를 진행하면서 정작 청와대는 정윤회 씨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문건 유출 의도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두 문제 다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신규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눈이 온다고 예보를 했던 날 아침 12월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쭉 오면서 봤는데 아니, 눈이 어디서 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지금 최소한 네. 서울 지역을 제 가로질러서 왔기 때문에 네. 눈이 안 오던데. 아닙니다. 저도 그랬는데 예. 뭐 강원도 어디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물론 그렇죠. 예, 충청도에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추워진 건 사실이에요. 추워요 네. 오늘. 예, 오늘의 적합이 어떤 겁니까? 네, 좀 좋은 걸로 12월을 열어드리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오프닝 멘트에서 들려주신 그 내용. 십상시의 난,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로 유식해지는 거는 이제 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역사 공부인데요. 이 중국 후한, 영제시대 네. 얘기죠. 네. 조정을 장악했던 10명의 환관. 이게 기원 후 189년경 얘기입니다. 이 끔찍한 십상시의 난이 벌어지면서. 189년. 기원 후. 후, 기원 후. 네, 기원 후. 아, 예. 한나라를 절단했고요. 예. 요 난 이후에 바로 동탁, 여포, 원소, 조조. 우리가 아는 이제 삼국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좀 솔로몬 얘기 하나 할까요? 네. 관우가 아침에 일찍 극장에 갔어요. 네. 근데 막 투덜대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조조만 할인을 시켜준다고. 그렇죠. 예, 춥죠? 예, 오늘 아침 추운데 죄송합니다. 아, 예. 근데 그게요. 이게, 자, IMF 때문에 온 국민이 경제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능 점수 이런 것 때문에 통계 전문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역사 전문가까지 돼야 되느냐. 제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일로 유식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입니다. 오늘, 예. 말씀하셨던 그 유출 문건 안에 이게 십상시라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난주 금요일 세계일보발 보도로 청와대와 이제 전국이 발칵 뒤집힌 건데요. 그 간혹 언론에 등장은 했었죠. 정윤회 씨라고 하는 인물.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제 기사의 이제 헤드라인은 이거였고요. 그렇죠. 내용은 이제 청와대 내부 민정수석실 밑에 공직기관 비서관실 감찰팀의 보고서로 확인이 된 것이다. 근데 청와대는 이 감찰 보고서가 아니다. 동향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떠도는 풍설을 담은 찌라시에 불과하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청와대 내부 문건인 건 확인을 했습니다. 글쎄 말해요. 문제는 이제 내용은 이 진실이 아니다. 허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진실 공방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일단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분이 총무비서관, 제1제2 부속실 비서관. 이분들은 이제 박근혜 의원 시절부터 정계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 15년간 대통령을 이제 현재까지 모시고 있는 인물들이고요. 예. 그 외에 청와대 행정관 등 3명, 외부 정계인사 4명, 10명이 잦은 회합을 가지면서 아하.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찌라시를 활용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어서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찌라시가 찌라시를 활용한다는 찌라시를 위해 내용을 담고 네. 있다 이거죠. 아, 찌라시가 세 개 네. 정도 나오죠. 참 네.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내용은 네.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누가 어떻게 왜 어떤 의도에서 유출했느냐. 맞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게 박모 전 행정관 경찰 네. 경정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인수위 때부터 청와대에 참여를 해서 네. 이게 올 1월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인 모르게 좌천이 됐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또 뉴스를 보니까 5명의 경찰 출신이 한꺼번에 좌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고요. 누가 왜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인사에 혹은 이 개입했는지 영향을 예. 주었는지라는 정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청와대는 또 좀 이 특이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미 지난 올 초에 라면 상자 두 박스 분량의 문건이 유출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까지 10개월이 넘도록 그냥 조용했다는 거죠. 이 문건의 존재를 당시 알았는데 왜 넘어갔느냐.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고 특별할 것이 없어서 내버려뒀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둔 이후에 정윤재 씨 문제가 계속 언론에 터집니다. 그렇죠. 3월에는 이용했다. 뭐 또 이제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 시사저널에 이제 보도가 됐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했죠. 예. 또 산케인 신문 보도가 터지죠.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정윤재 씨가 등장하는데 이때 당시의 보고서가 이 서로 풍설, 찌라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정윤재 씨에 대한 좀 이 어떤 정권의 경고나 예. 좀 자제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면 이렇게 흘러오진 않았을 거 아닌가? 대처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처가 미비하고 네. 이것이 이게 사실 우연히 그 언론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있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의도가 그렇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이거는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설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청와대 문서를 이 외부로 갖고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이게 뭐 USB에 담을 수도 있는 것도 없죠. 아니고 제도 네. 이거 완전히 기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출력하면 일시가 다 기록이 그렇죠. 됩니다. 몇 부가 카피됐는지. 그리고 하고. 예를 들면 인터넷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로 날릴 수가 네, 없죠. 인터넷으로 다 돼 있는 것 맞습니다. 때문에. 그 이걸 갖고 오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이거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검찰 수사의 모든 게 이제 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박모 행정관이 유출했으면 곧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네. 조사 결과 절대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고위층의 누군가 의도해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이 정권의 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한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청와대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죠. 중요한 일입니다. 예. 지금 집권 2년 차 끝나가는 그렇죠. 시점에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집권 3기에 기조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나 다수 정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청와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혹여라도 문제가 있거나 흔들리거나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절대로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레임덕이 와도 너무 빨리 오는 거죠. 이 상황이라면 예. 다 우려들이 큰데 다만 지금 이제 야당은 일종의 정치적 전략으로 보면 이게 호재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또 이제 같은 정말 우려의 심리로 청와대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겠는가?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뭐 진심 반, 전략 반. 지금 이제 일단 내세운 것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예. 이게 법사위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단장인데요. 여기서도 아마 또 여러 가지 조사 활동에 대한 추궁, 그 다음에 또 제보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아마 청와대에 한번 세게 반격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오늘은 이 저희 방송 시간 대부분을 이 문제 여야의 반응으로 저희가 한번 중요한 문제니까요.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계셨었죠. 그리고 검찰 출신이시죠. 박주선 의원, 청결 의원이신데 이분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면서 이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안이 무엇인가도 찾아야 되고요. 청와대가 빨리 수습해줘야 되는데. 예, 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그냥 정치공세를 끝낼 문제는 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으로 걸려있는 분이 이제 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일전에 만만회라는 그 말을 거론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우를 보니까 봐라. 결국 진실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주장하면서 청와대가 이거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요 사안이 지금 주말을 다 덮고 있어서 도대체 사실은 공인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요. 사실 청와대 내에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사진도 흑백사진 한 장만 딱 떠도는 이 정윤회라고 하는 분 이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지만 사실은 국회 예산안 처리가 오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원래 오늘이 자동 부의돼야 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심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어제 오후쯤 돼서 여야 합의로 심사 기한을 더 느리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12월 9일 야당이 주장한 시간까지 졸속이 우려가 되니까 일주일 느리나 보다 했더니 하루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동 부의는 되는데 정부안은 나중에 이제 수정안을 발의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해서 내일 시한은 지키겠다 이거니까 오늘 내일 지켜봐야 되는데요. 시한을 지킨다 하더라도 또 이 졸속 예산 심사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오늘 뭐 좀 심각한 일이니까요. 에미넴이라고 하는 미국 가수의 Lose Yourself인데요. 좀 정신줄 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역사 공부로 시작해서 영어 공부로 끝나는 날이군요. 알겠습니다. Lose Yourself.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룡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아침. 신유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2부의 첫 순서로는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연결해볼까 합니다. 여야가 지난 28일이었었죠. 내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 5천억여 원을 오후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은 내년 예산을 모두 마련해준 건 아니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가정 걱정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실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3달에서 4달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상정한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연결해서 복지 예산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5천억여 원. 이거 참 발음이 힘들어요. 5천억여 원. 이 5천억여 원 정도의 우회 지원에 합의를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그건 어림도 없는 액수죠, 사실은요. 어림도 없다? 네, 여야가 이번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5천억을 증가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모자르는 액수는 한 2조가 넘습니다. 아, 2조가 넘고. 네. 이 2조라는 게 전국적으로 2조가 넘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저희 경우는 한 6천억이 넘고요. 예. 경기도는 6천억.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2조가 넘는다.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30만 명으로 전국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30만 명으로 4분의 1 정도. 오. 그렇다면은 지금 4달 편성하셨죠? 어린이집. 이 누리과정 예산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과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똑같이 했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보니까 6,400억이 모자르는 상황인데 어느 쪽을 뭐 이렇게 또 편을 들 수가 없어서 똑같이 했고요. 예. 그때 한 4개월 조금 넘게 이제 편성을 한 거죠. 근데요, 제가 교육감님께 여쭤볼 것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그리고 지도감독은 시도지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 아닙니까? 그렇죠.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고 각 지방 교육청의 그 교육감의 감독과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다 이걸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3세부터 5세까지를 했는데 이 원칙적으로 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초에 제가 16대 국회에 있었을 때 유아교육법 만들었거든요. 예. 그때 만들 때 유보통합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놓고 이게 어떤 아이는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아이는 뭐 교육부가 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같은 어린아이들인데. 예. 이게 결국 이제 당시에 밥그릇 싸움 비슷해가지고요. 결국 이걸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 누리과정이 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세우기가 뭐 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그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 저 교육부에다 떠넘기고 교육청에다 책임을 맡긴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예. 저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국세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교부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교부금은 사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을 위한 비용이거든요. 예. 근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예산을 뚝 떼서 30만 명의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아이들 주라고 그러니까. 예. 이런 원칙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러고요. 이게 네. 지금 6,4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일단은 네 달치는 편성이 됐지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5천억여 원을 우회 지원한다 하더라도 돈은 계속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네 달 후에는 어떡합니까? 그 지금 저희도 걱정인 것이 지금 현재도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 정부가 저희 예산 편성한 게 경기도 경험만 하더라도 제가 한 11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총액이 예. 이 가운데 1조 2,800억이 저 지방채로 차입입니다. 지방채로 차입이라는 건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빌리는 거죠. 예, 네. 예. 이제 빌리는 건데 이 빌리는 돈도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후년 내후년에 써야 될 교부금. 예. 그때 받을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서 갑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1조 이런데 여기다가 이제 6,400억 가운데 이번에 5천억을 좀 넘게 우회적으로나마 준다고 하면 그것도 다 편법입니다만 그래봐야 저희한테 돌아올 돈이 한 1,500억이나 뭐 그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지역도 나눠줘야 될 테니까요. 예. 그럼 나머지 뭐 한 5,000억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또 빚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빚이 빚을 낳는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말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 무상보육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뭐 대통령이 어떻든 그 복지를 확대하겠다. 예. 그리고 내년도 아마 우리 신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30%가 넘는 115조 5천억이 복지 예산입니다. 예. 금년 대비 8.5%가 증가했거든요. 예. 근데 이 교육에 관해서만큼은 늘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복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정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의 복지는 복지고
교육의 복지는 뭐 이게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을 놓고서 이게 무슨 여야끼리 밀고 당기는 정치적 쟁점화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5년 전에 아시다시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었어요. 예.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뭐 서울시에 보궐선거하고 그게 2010년, 2011년 때 아주 일어났더라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예. 결국은 국민적 합의로 그렇게 이제 마감을 짓고, 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한다.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 국가의 책임으로 돌린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교육적인 급식이니까 역시 학교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이게 무상급식이 아니라 교육급식인데, 예. 이제 와가지고 이거 학생들 밖으로 뺏어가지고 3세, 5세 아이들 밥 먹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이런 식의 복지 논쟁은 정말 이걸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더군다나 정치쟁점을 하는 건 이게 보기가 참 안 좋은데 말이에요. 아이들 놓고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근데 저 좀 아까 말씀도 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요새 유치원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어린이집 가는 부모들이 아마 이제 불안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누리과정에 대한 거를 교육부로 해서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예. 법률로 보면 이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지금 예산 우리가 편성도 안 하겠다 이번에 그렇게 막 하니까 부모들은 불안해진 거죠. 근데 실제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유치원의 원래 5세, 7세까지의 교육과정과 예. 지금 얘기하는 3세, 5세의 보육과정은 좀 다른 거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게 보육과 교육 때문에 원래 교육감의 책무는 교육과 학예입니다.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예. 보육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근데 어느샌가 이 보육사업이 교육청으로 그냥 넘어왔어요. 아.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뭐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돌봄까지도 해야 되고 예. 또 지금 이제 누리과정에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까지도 하게 되니까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통합 교과 과정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만들곤 했습니다만 사실 3세부터 5세까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으로 바꿔서 해내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결국은 정부가 좀 돈을 나름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 문제가 끝나는 건가요?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법 체계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예. 보육에 대한 통합을 해야 되죠. 이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떤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요. 예. 감독관청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어린이들에게도 이 피해가 없고 혼란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전국 우리 국가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5%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예. 우리 교육청의 예산만 3%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교육이라는 게 100년 대계라고 한다면 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가야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네. 교육감이시니까 이제 수능 얘기 잠깐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수능 문제 자체는 교육부 소관이지 교육청 소관은 아니죠. 근데 이게 자꾸 수능이 문제가 되니까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첫째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신으로 뽑는 전형을 강화해야 된다. 수능보다는. 내신은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내신만 한다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12번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중학교까지 가세하자. 그러면 이거는 24번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교육감께서는. 아, 이젠 정말 근본적인 대책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시험 봅니까? 없거든요. 그냥 하루에 일제고사를 봐가지고 출세우는, 그래서 1등급, 2등급으로 학생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이런 건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적인 거죠, 사실은요. 그날 컨디션 나쁘면은 완전히 이게 뭐 이상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것이... 일생을 망치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닌데, 저도 그날 시험 보러 나 아침에 나가서 봤는데, 7시 반에 반부터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등교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것도 네. 남의 학교에, 자기 네. 학교도 아니고. 네. 남의 학교에 그냥 길도 잘 몰라가지고 오는데 어떤 아이는 잘못 와서 또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 새벽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춥고 그러는 정말 난리통인데 저는 그것도 하루에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이건 정말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교에서 수업한 것들 그 결과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성적에서 다 이렇게 추출해서 자기가 잘한 것 좋은 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면 그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요. 이 내신이라는 게 사실은 그 꾸준함을 반영하는 건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 꾸준함. 그리고 뭐 이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뭐 선생님들의 부정의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은 이 꾸준함 성실함을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각 갖는 게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차제 일제고사 형식의 이 수능 시험 정말 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서 예. 이 학생 중심으로 가야죠. 그렇다면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편의주의거든요. 그리고 뭐 학생들의 사실 성실성 같은 것들을 전혀 평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좀 어떻게 그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이 안을 만들어서 예. 저 국가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그 연구원도 있어서 예. 벌써 이 문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의 그 의견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서 예. 정말 이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려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참, 그 9시 등교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고등학교 일부가 아직 못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96% 이상이 아주 가고 있고요. 아주 예. 그 처음에 좀, 뭐, 걱정했던 학부모들도 다시 만족하게 다 들어가고 있고요. 예. 사실 9시 등교가 원칙인데 여기서 뭐 자잘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뭐 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가 됐고요.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교총에서 뭐 고소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말 사라졌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잘 됐네요. 그리고 그 세월호 희생을 기리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단원고 2학년 교실을 보존하느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이건 참 걱정인데요. 단원고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만히 세월호가 정말 저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최대의 정말 참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한국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고요. 예. 그래서 세월호 이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넓게 관심을 가지고 잘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직 뭐 그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얘기 안 돼 있고 저는 학생들을 잊지 말고 기념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자 이것을 예. 지금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정비될 때까지는 현재 학생들이 쓰던 그 교실을 우리에게 참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 보존을 하는 것이 옳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저 근데 단원고가 공립인가요? 공립학교입니다. 아, 공립학교군요. 일반 고등학교죠. 아니, 저는 사립인가 그래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그 공립이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선 말이에요. 남은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보존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기억은 해야 하지만 아이들한테 자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건 이제 현재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같은 입장에서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겪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이게 단원고 2학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당분간 이게 해결돼서 이 학생들이 내년에 3학년이 되는데 3학년으로서 이제 명예 졸업장을 우리가 졸업할 때쯤 되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명예 졸업장을 줄 때까지는
우리가 학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다. 예. 그런 생각이죠. 예. 왜냐면 아직 뭐 이 팽목항 그 진도 앞바다에 아직도 실종자 학생이 있고 지금 뭐 세월호법이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예. 성급하게 그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예. 일단 뭔가 대책을 만들어 놓고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름값이 빠져도 너무 빠져요. 예? 아니, 근데 떨어지면 좋죠, 사실은. 주유소 갈 맛도 나고. 예? 근데 네. 이게 너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저도 국제유가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나 궁금한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한국 시각으로 11월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그날 새벽에 선물시장 난리 났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유 중진류 기준으로 11월 인도분 하루에요. 무려 10.23% 하락을 했거든요. 예. 유가가 10% 빠진 겁니다. 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게 왜 더 놀랍냐면은 바로 전날에 이미 6.3% 급락을 한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또 10%를 또 빠진 거예요. 최근 5거래일 동안 20%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선물 매수했던 이런 포지션인데 속된 말로 빌딩 한 채 날렸다. 이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인데 현재 WTI 기준 국제유가 배럴당 66.15달러인데 WTI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예. 예. 2009년 9월 이후에 5년 2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60달러 깨진다. 이런 게 시장 분위기입니다. 근데 왜 이래요, 이거? 예? 가장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거는 이제 OPEC라고 해서 석유 수출 기구들인데요. 중동 국가들 모임입니다. 예.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만나가지고 야 이제 수출 생산량 줄이자 이제 감산을 협약을 하는데 예. 감산에 실패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감산 안 한다. 이대로 그냥 3천만 배럴씩 그냥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 밀어붙였고요. 아예 이날 회의에서 뭐 쿠웨이트도 그렇고 유가 60달러까지 떨어져도 괜찮다. 아하.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왜 오페크가 이런 상황에도 감산 안 하냐. 뭐 쉘가스 죽이기다. 뭐 이런 음모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앞으로 한 달 후 길게 석 달이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콜라 값은 오른 모양이에요? 예? 기름값 떨어지고 있는데 저 뭐 네티즌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코카콜라가 연초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부터 또 5.9% 평균적으로 6% 가격 인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상품별로 말씀드리면요. 코카콜라 1.5L 페트병 4.1% 6%, 환타 페트병 6.3%, 뭐 파워에이드 캔 2.2% 이런 인상인데요. 판매 관리비, 물류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인상했다. 이게 이제 한국 코카콜라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네요. 저요. 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6% 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오릅니다. 담배도 오르잖아요. 네? 담배 오릅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 속보 나왔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000원 인상안이 정부안, 새누리당 아니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00원 인상안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1,500원 정도 되겠지 했는데, 원한대로 2,000원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것 같은데, 2,500원에서 2,000원 오른 4,500원. 담배 한 값 4,500원입니다. 지금 근데 가장 뭐 주목되고 있는 게 바로 금요일 날 저녁부터 담배 사재기가 시작돼가지고요. 뭐 이미 담배 뭐 소매점 가보면은 이제 뭐 두 갑으로 제한, 세 갑으로 제한. 네가 뭐 맞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쭉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 20값이 이렇게 도토리, 그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이렇게 쭉 모으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아주 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담배 사재기 계속되지 않을까요? 뭐 연말까지는요. 아, 근데 진짜 2,000원 진짜 오르는군요, 예?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뭐, 야당도 어떤, 이게, 올리는 데 대한 뭐, 빅딜이나 뭐, 바터가 있지 않았을까. 쉽게 좀 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2,000원 인상하니. 예. 뭐, 큰 분쟁 없이요. 자, 그리고 말해요. 네. 그, 9.1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잠시 좀 오르나 그랬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이요. 네네. 이게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항상 수반되는 게 거래량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래량만 쭉 늘어나면 100% 가격은 끝에 오르게 되겠죠. 아. 최근 속도가 거래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1,897건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만 건 거래됐다.
1000원으로만 높여서 계속 거래되면은 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조금씩 기대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랬는데 잠정치긴 한데 지난달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나왔는데 7,898건 급감을 했죠. 저달 만 건에서 7,800건으로요. 이게 이제 9월달에 8,774건 거래가 됐었는데 거기에도 지금 못 미친 겁니다. 8천 건도 안 된 거니까. 예. 야 최경환 부총리 부동산 대책 이대로 끝인가? 이런 우려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100% 있어야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일단은 이제 11월, 12월이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 비수기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 활성화 이제 법안 세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이거 탄력 운영한다, 뭐 재건축 초과 이익 되는 거 환수제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이익 돌려주는 거 이걸 폐지한다. 또 도심의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한다. 이제 3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아직 묶여 있고 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게 나와서. 시장 사람들이 의구심을 보인다 이러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도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달 나왔으니까 12월달 거래량 정말 중요합니다. 집사실 분들. 8천 건은 기본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아, 이 최경환 부총리 부동산 대책 힘을 또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12월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입니다. 아니 올해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은 0%대라 그러면서 2년 9개월 만에 최저라 그러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 아파트값만 오른다라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 한 750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돈이 별로 없고 교수님은 좀 있으신가요? 아니. 왜 저를 밀고 있는, 들어가십니까? 예. 있는 없으시죠? 예. 있는 분들의 돈이 한 750조는 지금 어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딜레마가 이게 좀 출동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 예. 이게 안 나오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은혜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휴대폰 무대로 20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가. 따지스로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예,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0804님. 교수님, 조금 전 눈이 안 온다고 하셨나요? 도봉과 강북구 쪽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6942님, 김포 애기봉 금방인데 지금 눈 옵니다. 1812님, 8929님, 지금 안산에 눈 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상암동에서는 지금 눈발이 날린다고 하는데 제 뒤에 창문으로는 아직 눈발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레디 스노우 함께 들으면서 여기서 2부 순서 줄이고요. 잠시 뒤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